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준명입니다. 오늘은 집에서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턱걸이 10개 만드는 루틴을 준비해봤는데요. 본인이 풀업이 한 개밖에 안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동작들 보면서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충분히 10개까지 도달 가능하니까요. 그럼 시작 전에 저희 프롬더스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매주 수요일 토요일에 업로드 되는 새 루틴 영상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본격적으로 시작 전에 스트레칭과 워밍업을 각각 한 개씩 가볍게 해볼 건데요. 먼저 스트레칭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고양이 자세를 해볼 건데 손을 앞으로 쭉 뻗어서 몸통을 바닥 쪽으로 약간씩 눌러주면 가슴이 바닥과 가까워지게 되겠죠. 이렇게 체중을 실어주면서 15초씩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밍업 동작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매달린 자세에서 스카플라 풀업을 한번 해볼 건데 이때 어깨를 뒤로 당길 때 팔도 살짝 바깥쪽으로 돌려주면서 접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5개 정도만 같이 해볼게요. 이제 간단하게 몸풀기 모두 끝났으니까 바로 본격적인 루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레그 어시스트 오스트레일리안 풀업입니다. 높이가 좀 있는 평행봉에서 진행할 수 있는 동작인데요. 보통은 상체를 완전히 이렇게 다 펴서 진행하는데 오늘은 이 무릎을 살짝 접어서 진행해볼 겁니다. 이러면 난이도가 조금 낮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어요. 자, 이 동작 10개 정도 같이 해보겠습니다. 센터 중심 맞춰주시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렇게 방금 보신 것처럼 무릎을 90도로 접어서 당겨주시면 됩니다. 자, 모든 당기는 동작은 필수적으로 어깨를 뒤로 후인 하강시킨 자세에서 당기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동작은 풀업 네거티브입니다. 높이가 있는 박스에서 연습을 해주시거나 높이가 낮은 철봉에서 진행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횟수는 5개씩 진행할 건데 내려올 때 최소 버티는 시간을 3초 정도로 지정해놓고 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작은 한 개 정도만 빠르게 보고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자세 맞는 다음에 요 정도 템포로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준비해서 자, 바로 시작. 오케이. 하나, 열릴 때 3초. 하나, 둘, 셋, 둘, 이어서 마지막 5개. 오케이. 네거티브 할 때 주의사항은 여러분들이 버티는 자세에서 내려올 때 이 마지막 데드엔 구간에서 힘이 턱 하고 풀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자세가 나오게 되면은 어깨 관절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텐션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이 네거티브를 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점프 풀업 홀드입니다. 점프를 최대한 높게 뛰어서 이빠와 가슴을 완전히 붙인 자세에서 버텨볼 건데요. 꼭 붙지 않더라도 최대한 높게 당긴 자세를 유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버티는 시간은 5초로 해서 3번씩 해볼 건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넓이는 어깨 넓이보다 살짝 넓게 잡아주시고 자, 준비 시작. 자, 점프 최대한 높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려올 때는 적당한 속도로 빠르게. 자, 이렇게 해서 두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라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5초씩 3번, 총 15초 동안 버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동작 할 때 주의사항은 아무래도 두 번째, 세 번째로 넘어갈수록 높이가 점점 낮아질 거예요. 이때 힘을 풀지 않고 1cm라도 한 번 더 당긴다는 느낌으로 최대한 팔꿈치를 옆구리로 쪼는 느낌으로 이렇게 당겨서 더 오래 버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는 스카플라 딥스입니다. 딥스 준비 자세에서 스카플라 푸시업 하듯이 어깨를 위 아래로 거상과 하강 자세를 번갈아 가면서 유지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포인트는 어깨가 거상됐을 때가 아닌 하강이 됐을 때 이 등과 하부순 부분의 힘으로 어깨를 아래쪽으로 당겨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풀업을 할 때 우리가 마지막 구간에서 어깨가 앞으로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동작을 막을 수 있는 좋은 훈련이기도 합니다. 자, 이거 10개씩 해볼 건데요.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방금 보신 것처럼 10개 정도를 같이 해봤는데요. 자, 이 동작 수행할 때 주의사항은 어깨를 아래쪽으로 당길 때 이 골반이 접히거나 상체가 앞으로 눕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상체를 꼿꼿하게 세운 자세에서 어깨만 으쓱으쓱 하는 걸 반복하는 거예요. 자,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다섯 번째 운동입니다. 행잉 스위치의 그립이라는 동작인데 완전한 대등 자세는 아니고요. 살짝 어깨랑 팔을 잡아당긴 자세에서 오버그립에서 언더로 다시 언더에서 오버그립으로 전환하는 운동입니다. 이 동작은 왕복 4개씩 진행해 볼 건데요. 바로 들어가 볼게요. 준비. 하실 때 주의사항은 살짝 당기는 타이밍에 한 손을 놓고 그립을 아주 빠르게 전환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동작이 많이 무서우시거나 좀 어색하신 분들은 높이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낮은 철봉에서 그립이 스위치 됐을 때 발이 같이 바닥에 떨어지도록 먼저 연습을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풀업 10개 만드는 루틴을 같이 해보았습니다. 네, 다섯 가지 동작들 중에서 사실 크게 어려운 건 딱히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풀업을 할 때 단순히 횟수를 늘리는 데만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 자세로 10개를 만드는 거에 올바른 자세로 10개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자세들을 교정하는 식으로 같이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루틴은 풀업 훈련 전날이나 전전날에 연습을 해주면서 가볍게 진행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루틴이 너무 많이 쉽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이 화면에 띄워지는 횟수를 참고하셔서 따라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광고 타임.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이곳은 하남 풍산역 인근에 위치한 프롬더스트리트이고요. 이곳에서 보다 다양한 맨몸 운동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카오 플러스 친구나 인스타에 프롬더스트리트 검색하셔서 다양한 게시글 정보와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9월 중에 저희 푸더스 삼성점이 오픈되니까요.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클래스 원원에서 저희 저스펑크로가 진행한 온라인 강의 영상들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하단 링크 참고하셔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이상 이준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